잠시 후 드디어 출발하는 호랑이 관광열차. 대체 이 열차 하나에 어떤 매력이 있다는 걸까? 관찰 카메라 어디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자. 오전 10시 5분 분천역발 첫 번째 관광열차 출발. 동서남북선으로 둘러싸인 이곳 분천역을 떠난 기차는 협곡을 가로질러 시원스레 달리기 시작한다. 굽이 지난 산세 따라 물길 따라 느리고 여유롭게 달려나가는 열차.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다. 손에 잡힐 듯 우거진 녹음 사이로 한눈에 대비되는 빨간 열차. 그림 같은 절경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시간을 잊게 만드는 풍경.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취한다. 아, 좋지. 좋아요. 어, 옛날에, 이게 어린 시절에 완행열차 타고 다니는. 옛날에? 응, 옛날에. 완행열차 같은데, 근데 분위기는 그때보다 훨씬 좋고. 훨씬 좋고. 네, 훨씬 좋고. 수십 년 전 기억의 터널을 지나 추억과 향수에 젖어들게 만드는 낭만 가득한 기차 여행.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았는데. 제가 가장 졸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전화하면 옛날에 기차 타던 생각도 나는구나. 하루 세 번 같은 구간을 왕복 운행한다는 호랑이 관광열차. 경북 봉화 분천역에서 출발해 강원도 태백 철암역까지 시속 30km로 이어 짜작 느린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데.